국내 연구진이 식물 내 양분 통로인 채관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황일두 교수팀은 채관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해 이를 이용한 식물 채관의 발달 과정을 처음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관은 광합성을 통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보내는 통로인데 연구팀은 채관 발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새로 발견해 우리말로 줄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연구팀이 줄기 단백질을 억제했더니 채관 수가 크게 늘어 애기장 때의 생산성이 최대 40%까지 늘어났으며 담배 씨앗의 경우 20%에서 30% 더 많이 생산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부에서 유전자를 넣는 방식이 아니어서 유전자 변형 우려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